왠지 모르겠다. 아주 좋네요. 주인공 피랑 마방이 참. 주인공 기술 별로 안 높은데 복수가 발동을 잘하죠. 왠지 모르겠는데요. 했네요. 아무 의미 없는 월광. 프레디 빠르네요. 그냥 루키나로 두 번 때려야겠네요. 네, 안나 마력 올려주려고 이제 안나 집어넣었죠. 그러면 마력을 안 올려줘서. 아, 진짜 속 시원하네요. 이거 얘네들이 경험치가 빨리 오르니까. 근데 마력이 좀. 아, 리라이브로 여기서 다 쓰겠네요.
리즈가 의외로 잘 크고 있죠. 이 원래 잘 크나요? 리즈가 성장 잘 커지네요. 별로 기대 안 했던 캐릭인데. 아마킬로 아까워. 이제 프레디 때리네요. 얘네들 이제 다 죽여야죠. 자, 세르즈가 괜찮네요. 능력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얘네 아머로, 얘네 아머 잡으면서 경험치 쌓으면 되겠네요. 내 빠르기가 안 올라. 빠르기랑 수비만 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왠지 헨리랑 붙여주고 싶은 방준 상대는 얘네요. 얘 크롬이 죽이죠. 크롬 목소리가 아저씨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아저씨야. 의외로 배경 배경이 되게 예쁘네요. 얘네 목소리가 되게 터프하네요. 이제 마을 방문하죠. 근데 마을이 어디, 마을 입구가 어디지? 파르망제 파르 하르트는 압도적인 군으로 데리고 일집했어요. 거역하는 자한테 용서 없다. 우리 고향도 전쟁으로 망해버렸어요. 부디 이 땅을 바름의 지배로부터 구해주세요. 이 지팡이는 멀리 있는 동료를 치료하는 것.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아, 근데 목소리 자체도 아, 너무 아저씨 같아서. 저 목소리 자체도 웃긴 것 같아요. 아, 얘 좀 불안한데. 계열 같은 1 데미지. 올리비아 여기서 20 찍고 가죠. 얘 뭐 무슨 무기 갖고 있었지? 아, 무기 아깝네요. 빠르기 24. 아, 벽이 되도록 노력하겠대요. 안심해주세요. 저희들의 파이리님의 아군입니다. 아부디 파라르테의 압정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주세요. 이 금괴를 가게에서 팔면 자금을 손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금괴인 채 상태로는 무증이 간직하셔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돈 많이 주네요. 여긴 아까 방문했었죠. 지투. 아, 바라르트 황제를 타도하기 위해요. 해방군이 각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세력은 작지만 소문으로는 리더는 젊은 미인 여검사라고 하던데 나 응원하고 있어. 혹시 만난다면 이걸 전해줘. 이 녀석을 읽으면 무기 취급이 능숙하게 될 거야. 제가 해방군의 리더인가 보네요. 우와. 아! 매상도 이 정도로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지? 뭔가 누가 떨어뜨린 건가? 에프람의 용창. 에이리크, 에프람 둘 다 죽었죠. 에이리크의 이제 질풍검이 아주 쓸모가 많았죠. 이 루키나로 또 누가 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벤트 타일에서 얻은 경험치는 그거 경험치 올라간 걸로는 랩업이 안 되나 보네요.